우리나라에는 무당 60만 명이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내리는 이슬에도 신이 묻어 내린다고 했습니다.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귀신 사탄이 득세를 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무당들이 있는데 서울에서 큰 무당 하나가 내가 예비당을 가고 난 다음에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예비당을 가고 난 다음에 무슨 탈이 없냐고. 바로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 불교를 믿는 사람을 끄잡아 올라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시어머니가 불교를 댕기다가 예수교를 댕기면 큰일 난다고 해서 내가 못 가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내 소리를 들으시면은 그런 것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큰 무당 하나가 하루는 전화해가지고 나보다 귀신 바가지 섬기다가 예비당 가서 하나님을 믿게 돼 있는데 무슨 탈이 없냐고. 그래서 아무 탈이 없다고. 진짜로 없냐고 그러대. 진짜로 없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무당이 뭐라 하냐면 자기도 예수님을 한번 만났다고 그럽디다. 무당이 어떻게 기분이 좋고 반가워서 어머머머머 어떻게 만났는데 하니까 이 무당이 자기 자식이 5명이 있는데 무당 새끼는 뻔하니 앞으로 저 5명이 무당이 되고 마는 거요. 참배 밭에서는 참배가 나오고 신우대 밭에서는 신우대가 나오거든. 무당 새끼는 무당이 되는 거야. 그니 어머니가 자식들을 가만히 보니 저 생태 같은 내 고운 자식들이 무당이 되서야 쓰겠냐 이 말이요. 그렇다면 무당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연구를 해보니까 애비당으로 보내면 무당이 안 되겠더랍니다. 그래서 이 무식한 무당이 자식들 5명을 전부 분가를 시켜가지고 애비당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그 비는 축원문이지 않습니까? 뭐 참 산에 가서 구달떡에 비는 소리가 제일 먼저 그렇지. 어이 괘씸하다. 이 정성이 뭔 영령이냐 해 동료는 내 안내 행복에 삼각산 가난산 신경 좋다. 뭘 그렇게 좋아하시고 많이 해보셨나 봐요 우리 권사님은. 이제 이렇게 빌고 마지막 똥구녕 순위에다가 자식들을 교회로 보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베드로. 이 무당은 모르니까 베드로도 엄청나게 끝발이 센 줄 알고 베드로까지 집어넣고 진치고 두드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베드로 우리 새끼들이 예비당으로 갔으니 참 지켜주사이다. 아 하루는 구슬하고 집에를 골목을 두렀는데 자기 집이 불나버렸더래. 새복에 아이고 이 방정맞은 년이 주대이로 새끼들을 예비당으로 보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서 불이 나버렸구나. 걸음아 나살려라 골목을 돌아돌아가니까 불이 난 것이 아니고 자기 집 대문 앞에 어떤 양반이 서 있는데 집이 확 나더래.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분이 누구시냐. 주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에다 이었던 진장구를 팽개치고 삼각산 간악산 신령 괘씸하다는 사라지고 제일 1순위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베드로 이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싹 웃으시며 가더래요. 너무너무 이 무당이 생각한 것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베드로가 우리 새끼들을 이제 돌봐주고 지켜주는갑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이 무당이 굿에서 돈 벌고 푸닥거리에서 돈 벌고 부적 팔아서 돈 벌고 전봐서 번 돈을 빳빳한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자식들 5명한테 나눠준 거야. 너는 너그 교회에다가 감사 헌금해라. 아 이놈의 교회에다가 감사 헌금을 하고 난 다음날부터 손님이 바글바글 하더라네. 점도 잘 맞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나보다가 작년의 이야기죠. 그 여자 이야기가 작년 대학 입시철에 굿이나 실컷 해먹고 금년 정월달에 또 굿이나 한번 원없이 두드려먹고
춘 3월 달에 자기도 예비당을 와야겠다고. 그래서 나보다 하는 소리가 베드로 다음에 또 무슨 끝발이 있는 사람이 없냐고 그러대. 내가 예비당을 알아야 위원장을 하지, 몰라가지고 예비당을 가서 들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그 끝발이 있는 사람을 가론 유다도 끝발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가론 유다도 아마 찾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좀 기다려보라 하더만 징을 엎어놓고 뚜둑디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베드로 가론 유다 하더만 박자가 잘 맞는다고. 그래서 이제 가론 유다까지 찾았던 맹요. 한 일주일 있다가 괴가 품을 몰고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 씨래 죽을 일 망해서 다자빠지는 꼴 보고 싶어서 가론 유다를 가르쳐 줬냐고. 그래서 가론 유다가 어째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이 가론 유다인디. 그렇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고 예비당을 갔으면은 신학 공부인지 뭔 공부를 똑바로 해가지고 무엇이 돼도 돼야지 아무데나 되고 가론주다 들이찾으면은 누구 죽는 꼴 생기는 거 좋냐고. 이렇게 해서 내가 참 가론주다는 예수님을 참 팔아버린 나쁜 사람으로 내가 큰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나도 앞으로 절대로 가론 유다와 같은 사람은 아니 될 것이니 여기 거룩하신 성도님들도 이 세상에 나가셔서 가론 유다와 같은 사람들을 꼭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또 이 하나님 아버지가 참 안 계신 줄 알았죠. 참 살아계십니다. 내가 이제 그 하루는 이 간증을 하고 댕기면 참 잘한다고 인기가 있어가지고 10대, 20대, 30대, 40대 젊은 여자 성도님들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다 4배. 그런데 50, 60, 70, 80, 90회 할머니 머리 허연 권사님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종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보고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대. 그 사인을 해주면 전화가 와 테이트를 하자고. 내가 머리가 허여니까 내 나이를 60묵은 할아버지로 본 거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할머니 권사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한테 혹심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머리가 허여서 그렇지 속에 부속품은 아직 FM이요. 호정 나이가 45밖에 안 됐어. 여러분 주변에 관연한 따님을 두셨거나 아직도 시집 못 가신 분 계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햇불 선교센터에 서동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한테 연락 주시면 책방으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아, 이래가지고 하루는 사인을 해줬더만 할머니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 김성도 뭐하노? 그래서 천장 쳐다보고 노이십니다 하니까 얼라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크게 쓰려고 불러놓은 주의 종이 지금 천장 쳐다보고 놓이시면 어찌하노? 일어나라! 그러대. 아, 또 할머니 권사님 성질이 보통이 넘섰디다. 벌떡 일어나니까는 전도하러 가자! 그러대. 옷을 주워 입고 갔어요. 가니까 할머니 권사님이 뭐 먹고 싶노? 돈이 떨어졌어. 그때 내가 군자가 들어가지고 막 쇠고기나 실컷 먹읍시다 하니까 6인분을 사줍디다. 갈비를 시컷 두드러 먹고 나니까 전도하러 가재 가면서 그럽디다. 아, 그놈의 옆에 내가 지 남편은 교도소 가가지고 이미 하나님한테 반이 돌아와서 성경도 있고 이제 막 기도도 하고 다 됐는데 이 옆에 내가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을 절대로 안 믿고 저렇게 똥고집을 부린다 아이가. 제 옆에 내를 좀 옛날에 내가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전보던 식으로 좀 꼬셔가지고 좀 믿게 해라. 좋지 않게 그냥 갔어요. 알았다고. 가니까 예편이 하나가 있대. 그래서 내가 그냥 옛날 식으로 참 손바닥을 보자, 발바닥을 보자, 참 귀때기를 돌려봐라 하고 참 보고서 내가 뭐라고 참 점체가 잘 나옵디다. 아는 소리도 몇 마디 씹으러 까면서 내가 그랬습니다. 남편이 내년, 작년 얘기죠. 내년 2월 달 안으로 나오겠다, 교도소에서. 그게 여자 눈깔이 확 뒤집힙니다. 좋아가지고 2월 달 안에 나온다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나오느냐 그것이 결론이거든. 그때 내 생각에 요것을 배랑 맞은 대추나무를 하나 팔아 먹어버려.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냥 내가 할머니 권사가 눈을 뜨고 보기를 내야. 그래서 아차 요것은 안 되겠고 그냥 교회에서 가서 내 주서들은 풍월대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25일 금식기도 세복기도 빠지지 말거. 또 무슨 금요 철야예배 빠지지 말거. 하여튼 에비당스 주서들은 풍월대로 다 읊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할머니 권사가 그러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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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대.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 그냥 잘한다고 해서 그냥 기도라는 기도든 거 다 붙여보니까 월화수 목 금토 일요일 날까지 기도로 사는 것도. 아 그러고 25일 금식 기도 시키면 저 생투이 저 잡지 저거 사라지가. 그렇게만 하면 남편이 나오겠냐고 그럽디다. 나온다고. 알았다고. 끝나고 나니까는 고생했다고 차비에 가라고 그러면서 수표 한 장을 줍디다. 그냥 이 돈 이야기가 나온 지는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래 개벌은 남 못 준다고 내가 참 애비당을 나와가지고도 또 누구 점이나 봐주고 또 그런 거 봐가지고 돈이나 받고 그러면은 참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애비당에 처음에 딱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약속한 것이 뭐였냐면은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절대로 애비당 가서 점을 보거나 누구를 봐주어도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요 기도를 했어.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수표 한 장을 턱 내놓고 차비에 가라가는 뒤 돈이 떨어졌는데 눈깔이 확 뒤집힙니다. 돈 욕심이 나는 거요. 그때 기도했던 것은 까나드가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냥 수표를 내가 뺏어 담았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뜻에 담고 돌아오는 대시 속에서 피어보니까 100만원짜리 한 장이요. 와 살겄대. 그날 밤에 할머니 권사가 전화와가지고 내일 한 사람만 더 전도를 하러 가자고 그럽니다. 그 사람은 전도라고 말했지만 나는 이제 돈 맛이 들려가지고 돈을 벌러 가는 거야. 아침 일찍 갔습니다. 가니까 이번에는 남자요. 자기 시동생이라고 그럽디다. 그러다마 또 실컷 봐주니까 이번에는 할머니 권사가 돈을 주되 또 수표 한 장을 주어서 참 뺏어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 100만 원 이틀 만에 200만 원을 벌었지 않습니까?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천장 쳐다보고 기분 좋아 있는 뒤 나보던 애비당을 6달 먼저 간 선배가 하나 있어요. 참 너냐 나냐 하고 지내는 친구 같은 사이인데 이놈이 전화해서 그럽디다. 너 지금 뭐라고 있냐? 막 푹 쉬고 있다 하니까 너 어제 점 봐가지고 돈 벌었지 그러대. 참 귀신처럼 알아냈대. 내가 시치미를 딱 뺐습니다. 돈이 무슨 놈의 돈을 벌어 이놈아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어허 이 녀석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가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직통으로 나한테 계시를 해버리던디. 아이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라니까 내가 실토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러냐? 그래서 참 내가 너 전화 잘했다 하나 물어보자. 사실 점을 봐서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교회에다가 감사 헌금을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사실 그런 돈을 교회에다 내려고 하니까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아가 그래 하지만 그러대요. 그런 돈은 사탄 마귀의 돈이 아이가 내지 말아라. 애비당에다 돈 내지 마라고 그럽디다. 아, 나 기분이 좋대. 그러더만 이 녀석이 마지막으로 한단 소리가 그럽디다. 그 돈 니하고 나하고 반씩 나눠갖자. 그래서 그러자고. 그러고 서랍 속에 넣어놓고 올라가서 잠을 잤는디 그 다음날이 주일날이라 애비당을 가려고 열쇠를 들고 사무실 내려가 보니까 전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망치하고 빠루를 든 천사님들을 보내셔가지고 다 털어가버렸어.
호동놈이 그 자리만 어떻게 알았는지 싸그리 털어가고 난장판이 나버렸어요. 와, 하나님 참 야속하십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지 그 다음 날 할머니 권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김성도 막 숨이 넘어가. 내가 준 수표 그거 100만원짜리 아이든가 그랬대. 100만원짜리 마십니다. 그러니까 낼러 그거 개돈 모아놓은긴데 10만원짜리인 줄 알고 줬다 아이가. 90만원 도로 내놓으래요. 나보고. 내가 돈이 어딨어. 그러다 내가 썼던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그 책 팔은 인쇄 받아가지고 내 100만원 갚아줬습니다. 합이 300만원이 눈 깜짝할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없는 줄 알고 내가 그냥 거기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버렸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보시고 나로 하여 회개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될 수 있으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짓은 내가 한번 말했던 것에 대해서는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내 신앙으로 삼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참 많은 경험을 했는데 오늘 여기 내가 이 지난날에 이 단군교 교주를 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문자가 뭐였냐면은 예수제이들은 이건 나무나라 종교를 믿는 천하의 구려 상놈들이다 하고 내가 예수제이들을 깠어요. 왜냐? 첫째 예수제이들은 제사도 안 지내거든. 그러고 사사건건 뭐 참 아멘 뭐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예수제이들은 나무나라 종교를 믿는 아주 천하의 못된 놈들. 또 귀신이 나한테 그랬잖아요. 예수제이들을 쫓아내고 없애버리라고. 그런데 내가 예비당을 와가지고 하나님을 뵙고 이제 자세히 보니까 이 기독교가 다른 나라 종교가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오래된 우리의 종교요. 인류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말 중에 뼈가 들어있더라고. 이 아멘이라고 하는 소리가 나는 나무나라 히브리어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히브리어가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썼던 한국말이 아멘이요. 어째서 아멘이 한국말이냐? 60묵은 노인네하고 30묵은 젊은이가 대화를 나누어 30묵은 젊은이가 60묵은 노인네한테 어르신 요것은 물컵이고 저것은 꽃이고 저것은 저 피아노입니다 하고 설명을 하면은 60묵은 노인네가 뭐라고 화답을 하시느냐? 아멘, 아멘 그럽디다. 아멘이 이것이 저 히브리로 가가지고 돌고 돌아가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이 염소를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아멘 요게 됩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이 우리나라 말이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이 성경책에다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영어로 G-O-D 갓이라고 그럽디다. G-O-D, 갓, 영어로. 우리나라에 갓 쓴 할아버지들 천지여. 나는 김영삼 장로가 참 난 무식한 사람으로 봤거든, 지금까지. 저 양반 참 발음이 시원찮아가지고 배움이 적어서 확실히 하고 확실히도 못한 사람이 저 사람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대통령 1년 하지만 사람이 변해가지고 똑똑해졌습니다. 왜 똑똑해졌냐? 금년 1월 달에 지나간 5060의 대통령 전신모 씨를 청와대 데려다가 무슨 점심 대접을 하되 그놈의 잘난 칼국수 한 그릇 턱 내놓고 김치를 내놨는데 그놈의 김치가 갓김치를 내놨대. 갓이라고 하는 김치가 예수님의 음식입니다. 왜냐? 배는 푸르나 김치를 담으면 그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과 같은 붉은 피가 나오는 것이 갓김치요. 그러다 김영삼 장로가 노시전 씨한테 갓김치를 먹여놓고 너희도 회개하고 하나님 믿어라. 우리 주님을 믿으신 성도 여러분들은 갓김치를 실컷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걸 잡수시고 회개하셔야 돼. 보혈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참 제가 하나님의 작은 그 경험과 하나님을 믿어 우리 것을 다 했는데, 기독교는 남의 나라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고, 조상의 제사 문제가 사실 그렇거든. 예비당을 댕기고는 싶소 그러죠.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은. 그러나 내가 이 집의 장남이고 장손이라 제사를 지내는 것이 참 걱정이 돼가지고 못 가겠다고. 또 명절 때가 되게 되면 또 그는 뭐 제사 때문에 동서지간에 참 형제간에 난리가 나거든. 제사 안 지낸 놈은 무조건 다 쌍놈이고 오랑캐라고 몰아치거든. 그게 잘못된 거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붉은색은 동쪽으로, 흰색은 서쪽으로 홍동백서라고 합니다. 요것을 제사를 지내는 것은 불과 한 500년밖에 안 됐어. 우리나라 1만 년 역사에서, 참 5천 년 역사에서 이런 제사법은 500년밖에 안 됐고, 그 이전에 4,500년 전에 제사법은 뭐였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 물 한 그릇 떠놓으면 그것이 최고의 제사였습니다. 샥수 삼내라. 맑은 물 한 그릇 떠놓고 머리 풀어 제배를 드리는 걸로 끝났어요. 이것이 우리 조상의 제사법인데, 오늘날 이처럼 엉터리의 제사법이 들어온 것은 조선 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가 지 콤플렉스를 보충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제사법이 이것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계급이 고려시대의 무관이야. 군인 출신이야. 이놈이 장가를 갔는데 누구 집에 여자를 맞이했느냐? 문관, 접어든 계급이 더 높은 집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두고 마누라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이놈이 에펜네를 그냥 쥐어 짜부려 하겠다 이거요. 그러자 마침 지가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어. 그때부터 내가 이 여자를 죽이자 하고 나온 것이 제사법을, 관혼상제의 법을 가져들어온 겁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은, 송나라 때에 주자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있었어요. 이 주자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주자 가례라고 하는 제사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을 갖다 끌어들여가지고 여자를 잡아 죽이는 제사법으로 몰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것이 그 450년, 50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오는 뒤, 그런 것에 대해서 절대 연연하지 마시고, 맑은 물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바치면 그것이 엄청나게 영광된 것이 됩니다. 그러고 또 하나, 무슨 귀신이 제삿날 밥 한 그릇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뭔 탈이 있어가지고 전보러 가거나 뭔 일이 안 되면, 아이고, 이 집에 조상 대우를 안 해서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런데 그러면 귀신이 배가 고프면 산 사람처럼 1년 12달 365일을 먹어야지. 왜 제삿날 하루만 먹고 말어? 이것도 말짱 뻥입니다. 그리고 귀신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라고 하면 나 아닙니까? 봐도 귀신이어서 밥 먹는 거 못 봤어. 귀신이 먹지 아니하고 부질없는 헛것에 인생의 운명을 맡기는 부질없는 지신이, 거기에다 우리의 운명을 맡기지 마시고 오로지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팔자고 칩시다. 제가 이제 예비당으로 돌아온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신을 신령님이라고 불러요. 아, 작년에 신령님, 그러니까 내 뒤에서 누가 하나님 그러대. 그래서 내가 또 신령님, 그러니까 또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놈 무슨 뭔 소리를 잘못 들었냐. 그러다 보니까 또 신령님 하니까 또 하나님 그래. 그래, 입을 만져봤습니다.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서 벌써 중풍기가 왔냐. 멀쩡하대. 그래, 그때는 바로 뭐냐면, 이제 하나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귀신이라고 부르거든. 하나님 귀신이 들어왔구나.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려면은 부정을 풀어야 됩니다. 부정을 푸는 것은 물바가지에다가 소금 세 주먹, 고춧가루 세 주먹 집어넣고 부엌칼 들고 휘둘러거든. 해동조선 대한민국 피부정, 상문 부정, 온갖 부정, 어이, 개심하다. 부정을 푸니까 부정이 잘 풀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무릎을 꿇고 신령님 하니까 또 하나님이야. 아차 싶어가지고 내 일어났습니다. 낮에 내 밑에 있는 셰키무당 한 년을 불렀어. 내가 사실 하나님 신령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오는데 네가 부정을 좀 풀어라. 그러니까 이 무당이 치마끈을 끌어올리고 떡살을 담그고 돼지대가리를 쌓고 북어대가리를 두들고 연백 난리를 칩디다. 그래놓고 징을 엎어놓고 둥당둥당 두들면서 뭐 하나님 부정 물러가고 멋이 어쩌고 멋이 어쩌고 씹으러대디만은 냅다 징을 팽개치고 도망을 가. 그래서 내가 야 이 무당년아 어디 가냐. 그러니까 저만큼 서가지고 그럽디다. 나는 이 집에 더 이상 무서워서 못 있겠소. 내가 여기 앉았으니까 천신이 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딱 눌러 잡히니께 내가 옴짝달싹을 못하겠고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목숨이 이태로울 지경이니 나는 가요 하고 도망가버렸디다. 그 무당이 말하던 천신이란 누구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내가 그놈을 치루떡하고 돼지대가리 참 닷새 동안을 치웠어.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도 신령님 찾으면 하나님 한 일주일이 됐어요. 이제는 이판사판이다. 물팍 딱 꿇고 신하니까 내 입이 벙어리가 됐어.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디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냥 양간 힘을 써서 입을 열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잘 됐습니다. 참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비나이다. 열 집 건너 한 집이 애비당이고 두 집 건너 한 집이 예수제의 집인디 그 집으로 가시지 뭐더러 나한테 오사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팔자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지랬기 더 돼요. 그러나 사실 알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오. 비나이다 비나이다지 뭐 가사이다 저쪽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응답도 없고 대답도 없고 말씀도 없고 딱 그러되 고개를 들어 앞을 보라. 그러니 내가 그때 고개를 들면 하나님한테 지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과감히 고개를 들어서는 안 되지. 대갈통을 땅에다 쳐박았습니다. 나는 못 든다 고개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버텨봐야 소양이 없더만 금성사 29인치 TV 리모컨을 들고 계십니다. 샹 눌러버리니까 대갈통이 들리대. 지난 17년 동안 서울의 모 30대 대재벌기업의 총수가 참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만들어줬던 이 재단이 있어 엄청나게 좋은 것인데 이것이 장작더미로 변했어. 세 명의 천사가 세 말뚝을 들고 지키고 서 있고 그 중앙에는 지난 17년 전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무서워서 서울로 내려가려고 하는 한 젊은이의 다리를 감았던 구렁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 불이 번쩍하리만 이것이 우지근 우지근 타기 시작하는 거요. 그때 내가 쫓아가서 저것을 구해야지. 저것을 타서는 안 되는데 눈이 뒤집혀. 쫓아가! 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계선을 그으시고 더 이상 넘어오고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으셨습니다. 불타요. 밖으로 뛰쳐나오려고. 내 몸이 불타는 것과 똑같은 통증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천사들이 나오지 못하게 지키고 서 있고 한참 후 이것이 다 탔습니다. 재단이 무너지고 장작더미가 불통이 튀는 순간 내가 땅으로 엎어졌어. 그리고 내 입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주여 주여 주여를 찾게 된 겁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때 나는 겨우 고개를 흔들어 봤어. 그때 내 뒤에서 마지막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의 집으로 가라. 그리고 그 음성의 주인공은 사라졌고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고 앞에를 본 순간 내 앞에는 하얀 안개꽃이 피었어. 희미하게 보이지가 않아. 온몸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와. 나는 약국으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한국 사람은 몸에 병이 생기게 되면 다섯 곳을 순례합니다. 약국, 그 다음 병원, 세 번째로 무당집, 네 번째로 절, 다섯 번째로 예배당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놈하고 다섯 번째로 예배당을 가가지고 어떻게 쭈물딱 쭈물딱 해놓으면 이게 다 살아납니다. 예배당 가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일컬어 뭐라고 말하느냐.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 이어의 기적이다. 살아나. 그러고는 살아나게 되면 목에다가 또 십자가를 해달고 우리 앞에 나타나거든. 영화의 제목처럼 그대 앞에 다시 서리라. 참 죽이고 싶지. 고통이 견딜 수가 없어. 어느 날은 어느 교회를 가서 내 신분을 밝히지 말고 이 병만 고치고 가지 말자. 이 생각까지 했어요. 한참 있는데 평소에 나한테 점보로 댕기던 여자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여자는 점이라고 하면 환장을 하는 여자요. 점 없이는 못 사는 여자. 그런데 어느 날 내 소문을 들었지. 예비당 가가지고 집사가 되어버렸다고 승진을 해가지고. 그 여자의 이름은 누구냐? 성은 김이요. 이름은 비와입니다. 영화배우 김보혜, 김진규 씨 마누라이지 않습니까? 탤런트 이덕화 마누라가 김보혜 씨 여동생이거든. 그 여자가 떠오를 때 그래 그 여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김 여사, 그 두절미하고 내가 아는 사람 하나가 신령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온다더라 하니까 환장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사람 어딨냐요? 나라고 하면 금방 잡으러 올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니고 제주도 한라산 밑에 산다. 하루에 열대 번씩 전화를 걸어. 그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고. 뭐 하려고 그러냐니까 자기가 고쳐준대. 아픈 것을. 초보 집사가. 며칠 몇 날이 흐르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전화가 왔었다. 그래서 그냥 아이고 그 사람 나라고 내가 실토를 해버렸어. 헛소리가 나와버리니까 이 여자가 환장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자고 그러대. 전화통을 귀에다 대고 기도를 하라고. 어떻게 눈 감으래요. 눈 감았지. 처음에 기도하는 소리가 잘 나갑니다. 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그럴싸하게 나가대. 아 이거 뭐 기도가 끝나지도 않아. 한도 끝도 없어. 눈 뜨고 시계를 쳐다보니까 20분이 지났어. 그런데도 계속돼야. 뭔 놈의 소리 하는가 들어보자. 그러니까 한 소리 또 하고 말문 맥히면은 45분이 돼가지고 끝나서 아멘 하라고 눈 뜨니까 45분 걸렸어. 여러분 초보 집사가 기도하자 그러면 도망가시오. 그날 김 집사 나 데리고 기도 연습을 해버렸어 완전히. 그 다음날 예비당을 가자고 그럽디다. 어떻게 이제 이게 아프니까 낫으러 가야지. 갔어요. 이게 또 예수제 김 집사가 입이 좀 싸나. 이게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이걸 나발을 불어놓으니 이제 목사님이 참 머리에다가 찍고 바르고 이제 자 온종일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거지. 문을 열고 척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싹 웃으면서 앉았대. 내가 17년 동안 헤쳐먹고 산 짓거리가 사람 관상 몇 개 더 봤습니까? 들이랑창 내가 목사님 관상부터 봐버렸어. 원에 삐짝 말라갖고 이놈의 관상이 형편 낙가무라상이요. 그런데 여기 햇불성교에 오늘 모이신 목사님들이나 여기 참 서목사님, 김목사 할 것 없이 참 목사님들 여기 관상은 다 좋네. 근데 그 목사님 아주 삐짝 말라가지고 참 피골이 상자됐어. 참 관상을 보니까 관제 구설살이 꼈더라고.
영창교도소를 한번 가야 되는데 한번 갔다 왔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이 목사님 관상 이야기 나온 김에 아 부산 가서 간증하다가 목사님은 목사가 안 됐으면 부산 남포동 캐발에 제비됐겠다고 그러니까 신도들이 둥글고 난리여.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부산 남포동 캐발에 반무대 제비였어. 또 기도요. 그 김집사 기도 이야기 나온 김에 내가 댕기는 교회 구역장에서 구역 예배 보러 오라고 그럽디다. 가니까 그 대머리 홀딱 가진 구역장인데 그 양반이 하다가 이제 밥상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김혜경 성도를 여기 보내줘서 감사하다고 요 대목에 가서 이 양반이 내 이름을 잊어버렸어. 한참을 그냥 김 하다가 안 되겠는지 그냥 에라 모르겠다 단군교 김교주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대. 이래가지고 제가 참 이제 하는 목사님이 한참 말 중에 그럽디다. 기도하자고 그냥 벌떡 일어났어. 너 집사가 40분이면 목사는 시시간이여. 내가 앞불었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 가서 이걸 찔러놨어요. 눈패가 온태 아주 죽겠어. 밤 12시가 됐거든. 나는 간혹 가다 12시가 넘어서게 되면 옛날에 그 귀신이어가지고 문을 두드러 학복 나오너라. 마당으로 나가면 내일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주거든. 그날도 와서 불러. 내가 그것 때문에 장가를 못 간 것 아니오. 아이 잠자다가 귀신이 나오너라 하면은 산 귀신처럼 기어나가면 그거 좋아서 잘 애팬 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지. 그래서 내가 장가를 그래서 못 간 것 아니오. 그럼 이제 그것도 저것도 다 사라졌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중매해 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주관하라. 내 뜻을 몰라서 목사 사모님한테 물으니까 장가 가서 애팬 내하고 자식을 두드러 패도 된다고 그러대. 나도 장가를 가야겠으니까 중매를 부탁합니다. 아, 문고리를 잡고 나가려고 내가 탁 일어선 순간 어디에서 오셨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신 겁니다. 나가지 마라. 너는 사탄의 것이 아니야 나의 것이니라. 그 사람을 벽으로 밀어요. 그때는 내가 탈진 상태가 됐어. 그러고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은 감히 진실되고 진리롭고 하나님의 성령이 선하고 깨끗한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거든. 지저분하지가 않아. 정말 신 중에 신이요 왕 중에 왕이거든. 그 순간에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여기서 내가 굴복을 하자. 내가 살 일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굴복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고 내가 벽으로 밀려가서 벽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의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나의 잘못을 회개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겠나이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통곡했습니다.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져요. 주먹을 들어 벽을 치며 내 눈에서 쏟아지는 피눈물. 그 순간 벽을 끌어안았는데 이 희미하던 눈에 벽 무늬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안 보이던 눈이 보이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속죄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보여지니 참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거기에서 참 목이 터져라. 아멘도 찾았고 할렐루야도 찾았고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이제부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순간 내가
어린 시절 작은 시골교회에서 가난한 성도들하고 함께 불렀던 찬송가가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목이 터져라 참 그날 밤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은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였습니다. 참 목이 터져라 찬송을 부르다 하나님을 찾다 예수님을 부르다가 참 감격의 밤이 됐고 내 눈에서 쏟아지던 피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에 완전히 내 눈이 보이는 대성령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다 버리고 교회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고 잠깐 잠이 들었어. 전화벨이 울리디다. 받으니 그 시계를 보니까 5시 반이요. 예수제이 김집사요. 김집사. 예수제이들은 잠도 없나 봐. 예비당 가자고. 그럼 모욕 제기하고 예비당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저 구석에 앉아서 예배를 보는데 참 가슴이 참 망갈래 청갈래지 그 심정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저 뒤에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기절 초풍을 합디다. 어떻게 여기 왔냐고. 나도 그랬지 당신은 여기 뭐 들어왔냐고. 그 사람이 누구냐. 효약돌의 가수 MBC 이디오 큰 잔치 MC를 보는 가수 박상규. 나를 보고 놀래 나자빠져. 옛날에 그 사람이 불교 가수의 회장이었거든. 그런데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러 왔다고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 참 뭔 일 보러 왔다고 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나 여기 저 사람 누구 좀 만나러 왔다고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를 쫄쫄쫄쫄 따로디만 그러되 옆구리를 찌르디만은 저 박상규 씨도 옛날에 단골 손님이었냐고 전보로 댕겼냐고 나한테. 그래 예배당을 댕기니까 예배당에서 무슨 저 혼자 댕기니까 신신합디다. 누구랑 같이 댕겨왔을 것때. 그래서 어느 날 성경책을 보니까 고린도인가 하는 무언 기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디다. 너희는 강권하여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이놈의 뜻을 알아야 미혼장을 하지. 그래서 그 내댕기는 교회 목사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 이름이 정혜주 여사라고. 올리브 뽀빠이 마늘하고 똑같아요 생김새가. 사모님 요것이 뭔 말이냐고 그러니까는 길 가는 놈이라도 강제로 데려다가 예비당에다 채워야 된다고 그러대. 그래서 다 보니까 예비당을 다 댕기고 무당들만 예비당을 안 댕깁디다. 그래서 내 밑에 있는 새끼 무당 하나를 불렀어. 거두절미하고 나 예비당 가니까 너도 예비당 가자. 하니까 이 무당이 어느 예비당이냐고 해서 어디 어디다 하니까 일요일날 저도 오겠다고 그럽디다. 저 구석에서 예배를 보는데 이놈은 무당년이 여기다가 성경 찬송을 끼고 GD의 무당 5년이 응대짝을 흔들면서 예배당을 들어와. 열받대 그거. 그래서 내가 그 무당한테 물었어. 야 원래 무당들이 신이 오르면 남의 물건을 슬쩍슬쩍 잘 집어오거든. 야, 이 무당년아, 너 벌써 어서 신이 올라서 성경 찬송가를 도둑질했냐?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는 5년 전에는 예비당의 집사였다고 그럽디다. 그러다가 무당이 돼가지고 이 무당이 평생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난 무당 노릇이 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교회를 다니게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작년 1월 1일 날 염려하지 마라. 단군교 김혜경이를 찾아가라. 그가 금년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 박살나고 하나님의 집으로 오게 되어 있도다. 너도 같이 가서 이리 오너라. 그러니까 이 무당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지 밑에 있는 새끼 무당들을 전부 집합을 시켰어. 정월 초사은 날. 너희들은 잘 들으라. 나는 예비당을 가는디 나를 따라서 예비당을 갈련들은 나의 우편에.
평생을 무당짓거리 헤쳐먹고 살려는 좌편에 이쪽으로 다 가고 이쪽으로 그 숫자가 남아서 그것들이 당궁교를 와서 예비당으로 온 겁니다. 이러니 예비당이 아니라 예비당에 무당이 이제 가득 차니까 무당판이 돼버립니다. 예비당이. 그러고 주일날 예배가 끝날 때 되면 옆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관광으로 무당 구경하러 와서 자기들끼리 옆구리를 찔러가면서 야 저게 왕초고 저건 새끼 무당이야. 예비당 가니까 무슨 제사 지냅디다. 포도주 한 잔씩 주대. 술 한 잔씩을. 나는 뭣도 모르고 일어났어. 다 일어나니까. 그러면 장로 한 양반, 그 임동진 장로요. 나 그 양반하고 감정이 안 좋은 양반인데. 그 탈렌트 하던 그 양반이 썩 내 앞에 오디만은 포도주 잔을 들고 나를 썩 보디만 앉으시오. 그러대. 그래서 왜 하니까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못 먹습니다. 예비당도 인심이 되게 야박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무당년들은 다 일어난 거야. 얼굴을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무당한테 야 앉아라. 그러면 한 년이 그럽디다. 에이 목이 컬컬해서 한잔 해야겠어. 한 년이 포도주 여섯 잔을 처마시고 취해가지고 얼굴이 벌게갖고 어디 그래서 그렇습니까? 교회가 주는 것, 하나님이 주는 것, 예수님이 주는 것을 먹고 그 몸속에 흐르는 사탄의 피를 맑게 정죄코자 하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무당들이 예비당을 댕기는데 이제 그 무당들 집을 셀에 붙잖아. 신당을 교회에서 가서 잘 때려붙대. 저 서울에 어디 있는 저 불광동 쪽에 있는 저 무당 하나가 그쪽 교회 가서 이제 셀에 붙게 됐어. 그 교회에서 이제 아예 망치하고 빠루를 들고 이제 그 셀에 붙으러 갔어. 무당 집을. 전도사님은 여기다 빠루를 걸치고 부목사는 망치를 들고 뒤에서 가는 뒤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찬송가를 부르고 갑디다.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또 무슨 십자가 군병들아. 아, 한날은 가서 전도사님이 무당집을 셀에 붙고 나오다 길바닥에 보니까 벽자게 잘 생각해 보세요. 불교를 가르치는 마크가 이 만자입니다. 오늘날 절이나 불교나 이것이 똑같아 개판된 거요. 아르크릴로 벽장에 간판이 붙어 있으니까 이 경험 없는 전도사님이 빠루를 들고 앞에서 십자가 군병들아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아크릴 간판을 조진 거야. 저 뒤에서는 부목사님이 망치로 조지고 우장창창 아크릴 간판이 부서지니까 저 뒤에서 머리 빡빡 깎은 중이 목닥을 들고 쫓아오기 시작한 거요. 아미타불 간시음보살 이놈의 새끼들 거기서 꺼라. 전 교회 전도사님들이 그 성질이 있습니다. 대단해. 왜냐하면 절의 중들은 잘 먹잖아요. 빡빡 깎은 중들 보면 기름이 번질번질 흘렀는데 교회 전도사님들은 참 그놈의 교회 봉고차 몰고 댕기다가 성질 다 베렸어. 좀 고생 많이 하시나. 목사님은 고생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전도사님들 정말 새벽부터 참 고생 많이 하세요. 삐짝 말랐어. 전도사님 치고 살찐 전도사가 없어. 삐짝 말라가지고 참 고생하시니 오늘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 각 교회로 돌아가셔서 그 교회 전도사님 상계탕을 해먹이시기 바랍니다. 보약을 대접해 주세요. 앞으로 그분들이 이 나라의 교회를 짊어질 기둥들입니다. 아 이게 중이 목닥을 들고 그냥 전도사하고 싸움이 붙었네. 중이 잘 먹어도 힘이 있겠다. 소림사 주방장권으로 목닥을 들고 아! 전도사님도 또 질세라 빠루를 들고 할렐루야. 공중에서 그냥 목탁이 나르고 빠루가 나르고 소림사 주방장권하고 완전히 할렐루야권이 거기서 붙었어. 아이 중한테 힘이 밀리지 전도사님이 뭐 힘이.
그 목탁이 날라와가지고 전도사 마빡을 씌어버렸어요, 원래. 거기 이만, 나갔고. 한참이다 파출소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좀 파출소로 나오라고. 가서 보니까 중은 여기 앉아서 목탁을 들고 간신 포사. 전도사님은 빠루를 들고 여기서 축해! 축해! 주여 주여를 강하게 하니까 죽여 죽여가 되대. 그러니까 이 중말이 뭐냐면은 저놈이 가짜 전도사다. 어찌 진짜 전도사 같으면 죽여 죽여를 하느냐. 나보다 해명을 하라고 그래서 내가 해명을 해주니까 절에서 그럽디다. 다 같은 종교끼리 뭐 영창에 집어넣고 그러겠냐 몰라서 한 소치인이 절에서 이 간판을 교회가 좀 해다 달아돌라고. 그래서 한국 최초로 그 교회 전도사가 절 간판을 해다 달아줬습니다. 그다가 나보다 따라가자고 그래서 따라가가지고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그 간판을 붙일 때는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주기도문을 해야 된다고 그러대. 그러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감시합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그래서 아멘 하라고 그래서 나도 뭣도 모르고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봉고차 타고 쫓아왔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참 재미있는 사연이 많은데, 내가 참 재미있는 것은 전국을 간증을 하고 댕기다 해서 연락이 하고 있으면 밑에서 누가 웃어요. 실실 나를 보고. 내가 아주, 아이고, 저 옆에 내 옛날에 나한테 전보로 댕기던 단골이다. 끝나고 나면 틀림없어. 내가 전국을 댕기면서 59명을 만났어, 지금까지. 그러면 뭐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용한 보사한테 댕기지 애비당으로 갔느냐? 그것은 점재인은 귀신처럼 알아낼 수는 있으나 구원을 시킬 수가 없어. 의사가 사람을 진찰을 해서 치료를 못 시키면 그 의사는 돌팔이요. 점재인이 바로 그거다 이 말이요. 알아낼 수 있으나 그 사람을 치료하고 고쳐주고 구원을 시킬 수가 없어. 오로지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것은 교회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 점에서 다 가버렸더라니까. 애비당으로 내댕기는 교회만 가더라도 여섯 명이 거기 있어. 내 단골 손님이 마십니다 마나. 점재히 안다고 하는 것에 빠지게 되면은 오늘날 이 땅에 기독교를 믿으신 여러분들이 점을 제일 많이 보러 댕겨. 그러나 가지 마시오.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하고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무당이 한날은 왕신이 옥자 무당이 나를 보고 그러대. 선생님 고맙다고. 옛날에 그년 무당 짓거리 할 때 머리 풀어 산발하고 참 귀신 꼬라지를 하고 댕기던 년이 애비당을 댕기더만 사람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머리에다가 무시를 바르고 목에다가 십자가를 해달고 때깔이 바뀌어 버렸어. 완전히 시아론의 장미가 되어버렸어. 참 들에 핀 백합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참 들에 핀 백합 같습니다. 노란 호박꽃 같습니다. 아, 호박꽃은 아니고 하얀 박꽃입니다. 근데 그 무당이 나한테 그럽디다. 참 고맙다고. 그 무엇이 고맙냐? 옛날에 그 여자의 애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자식의 일기장을 보니까, 그림 일기장 제일 위에 울긋불긋한 색연필로, 어머니 무당의 모습을 그려놨어. 그리고 그 밑에 글씨에는 내 어머니는 무당이다. 학교의 담임선생이 내 집에 가정방문 오는 것이 제일 무섭다. 내 친구들이 내 집에 데려와서 보여주고 싶지 않다. 왜?
우리 집 안방문을 열게 되면 귀신이 산더미로 붙어있다. 내 어머니는 무당이기 때문이다. 눈물의 일기장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느 날 다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교회를 왔지 않습니까? 그 그림 일기장의 그림에는 저 언덕 위에 하얀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교회가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목에 자랑스러운 십자가를 들고 성경과 찬송을 들고 손목을 잡고 교회를 가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글씨에는 내 어머니는 이제 무당이 아니다. 주일날 우리들과 함께 교회를 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쓰여져 있더랍니다. 이제 내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 친구들이 내 집을 와서 안방을 보는 것이 두렵지 않다. 여러분, 그 어린 소년에게 무엇이, 누가 하나님과 교회와 예수님은 올바른 것이라고 가르쳐줬으며 무당은 나쁜 사탄이라고 가르쳐줬겠습니까? 가르쳐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복중에 있으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깨우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른입니다. 이제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 형제 친척 중에 무당이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죄를 미워하되 그 무당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들의 손목을 잡고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오는 거룩한 전도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누리며 이 땅이 진정으로 민족 복음화의 세상이 되는 날까지 성도 여러분들의 신찬 기도와 간절한 소원하는 바가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 죄인을 이 제단에 세우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실수와 실언이 있었더라도 모든 것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오니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덮어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입니다. 도와주신 놀라운 성령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